시키면 좀 어렵지 않게 마실 수도 있을 거고요. 네, 한시 볼게요. 한 명씩 시키면 하겠습니다. 권해부터 해볼까요? 학교에 지각하지 말아라. 그렇지. 중. 네. 처음에. 처음에 하구나. 네. 처음에 아닌데요. 잠깐만. 이거. 네. 처음에 부정 능력만. 정확하게. 네. 1번부터 들어가겠습니다. 아, 틀린 부분 고쳐하기를 해볼까요? 네, 권희 씨. 볼까요? 뭐죠? 1번이 뭐 틀렸어? Persons are. 이드가 아니라? 복수니까. 아, 저. 주어가 복수일 때는 동사에 비동사를 맞춰준다. 보통 주어도 못 찾고 동사도 못 찾는 친구들이 많거든요. 그거 연습하는 거고. 그 다음에 2번 들어가겠습니다. 2번. 저는 이게 day isn't가 아니라 day aren't. 저는 자기 것만 day aren't. 선생? 네, 복수니까, 주어가 복수니까 안 터나야 되겠지. 3번. is. 주어가 뭐니? 주어가 JNA? N이 주어지? 네. 네, 그렇다면 아, 뭐가 틀렸어? 동사가 틀렸지. 동사가 틀렸지. 뭐로 바뀌어야 돼? or. r로 바뀌어야 되지. 비동사에 있는 의문의 어순은 be 다음에 주어 나오죠. 네, 네, 이 의문의 어순이지. 주어가 뒤에가 있다. J와 N이 주어다. 네, 1번 들어가면 나는 고등학생의 학생이 아니다. 네, 한 명. 누구요? 네, 기대. I am not. I'm not 해도 되고. High school student. 너의 아버지는 부엌에 계시니. Father, I'm going. 다시 비동사 의문일 때는 비동사 나오고 주어 나오고 방금 전에 얘기했지. 그치? 너의 아버지는 부엌에 계시니. Your father가 좋아. 그럼 동사를 보러 가야 돼. Your father니까. Father는 단수잖아. 보러 가야 되죠. Is고요. 그 다음에. Is you your father live? 있다 나왔고 어디에? In the kitchen. Kitchen. 생일 공부 너무 대충해. 네. 작업은 영리한 남자다. Jacob is a clever guy. Jacob is a clever guy. 네, 너는 14살이니? 하면? Are. 아. You. 14 years old.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오른편까지. 네, 지금 뭐하고 있냐면 우리 비동사가 있는 표현의 의문 완전히 연습하고 있습니다. 그 여자는 너의 친구니? Is the girl is your friend? Is the girl your friend? 이렇게 하는 거지. 그치? 네, 다음으로 합니다. 잘 꾸며하시면 되고요. 문제 맞으세요? 네, 조건에 맞게 영작하시고 나의 아버지는 서울에 계시지 않다라는 거. 비동사 쓸 것, 이거 활용 말 것, 다섯 단어 쓸 것. 네. 잠시만요. My father. My father 나왔고요. 그 다음에. Don't. 잠시만. 비동사 쓰라고 했는데 don't는 어떻게 하니? 그리고 doesn't가 나오지 차라리 don't는 어떻게 해? 비동사. 비동사. Is not. Isn't. 아, 그러니까 is not 일단 쓰고 is not. In Seoul. In Seoul. 이렇게 몇 단어가 돼? 여섯 단어가 되니까 is not이 아니라 네, isn't로 하면 되겠지. 됐지? 네, 다음에 지시대로 쓸 것. 부정문으로 쓰고 의문으로 쓰는 거죠? 네. You aren't. You are not. Good at math. 네, 네, 의문문은 Are you good at math? 이렇게 하면 되겠죠. 얘를 쉬운 거 같이 얘기하는데 많이 틀렸던 겁니다. 지금 방금 전에 틀렸고요. 그 다음에 자연스러운 대화가 되도록 주어진 말을 활용하여 영접하시오. 그 소년이 누구니? 그랬더니 He is my classmate. 클래스메이트가 짝 아니에요. 그러니까 반 친구들. 그 다음에 우리는 신입생이 아니다. We aren't freshmen. 이 한 단어 써야 되겠네. 그러니까 aren't freshmen.
프레시맨 하면 신입생들 얘기하는 거지. MA는 복수고요. MA는 단수라는 거 아셔야 되고요. 나오죠. 네, 다음에 5번. 다음 중 주어진 말을 사용하여 대화를 완성하시오. 네. 더 캔. 뭐라고 했더니, 네, 응문으로 던져야 되겠지. 그러니까 대화가 되겠지. 아, is. Is the cat on the sofa. 소파에 고양이가 있니? 라고 했더니, 아, no. 아, yes. 네, yes, it is. is 라고 얘기했죠. 그 다음에, are. The man. 그 사람들이 사커 플레이어 사커 플레이어 축구 선수들이니? 라고 했더니 아니 그렇지 않아 이렇게 말하겠죠. 어선 알죠? 비동사라고 주어 나온다. 네, 쓰는 거 지금까지 문법 내용 쓰면서 복습 많이 하니까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시험에 어떻게 얘기해 주면 실제로 시험에 나오는 패턴들이에요. 이러 중에서 틀린 부분을 찾아 바르게 붙여 쓰시오. 네, 이거 뭐가 틀렸어? 4번 틀렸죠. 4번이 뭐가 틀렸지? 아죠. 왜? 주어가 위니까. 위일 때는 이 사람 아니다. 아까 비동사 잘 못 찾는 사람 있었는데 I am 뭐 나야 돼? Am. You are. He is. Is she is. Is it is. Is they are. 이렇게 나오는 거지. He are. 네, 다음에 인물 정보를 보고 조건에 맞게 진아를 소개하는 걸 완성하시오. 네, 진아 이진아한테 22살의 스케이터래. 인칭 대명사를 쓰고 비동사를 사용하시고 줄임말을 사용하지 마시오. This is Lee Jinar이래. 그 다음에 나이 때가 있어. 나이 먼저 써야 되겠지. 성민인데? 성민이? 누구야? 부인아 She is 22 years old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직업이 스케이터래. She 그녀는 she is 왜 허야? Her job 이렇게 하려고. 아, 그게 좀 쉽게 그냥 she is a skater 이렇게 하면 되죠. 물론 her job is skater 이렇게 넣어도 되는데 여기서는 그냥 she is a skater 하면 되겠죠. She is a doctor, she is a teacher 이렇게 넣는 듯이. 네, 다음에 1번 들어가겠습니다. 나는 좋은 작가가 아니다. 네, 한번 보죠. I am not. 이렇게 안 하죠. 네, 뭐라고 해야 돼? I am not. 이렇게 하거나 I am not 이렇게 하죠. Am 는 그와 나는 다른 반이다. 네. He and I is in different. He is and I is. He and I가 주어인데 is야. He and I. 그와 나는 단순히 복순이. 복수죠. 근데 이세할 수 없지. 뭐가 나와야 돼? 아가 나와야 되지. 네, 내 양말들 서랍 안에 있니? Are my socks? 네, 네, are my socks지. 아가 들어야 되지. Are my socks in the drawer? 뭐가 되니 또? 물음표 아저 진짜. 복수면은 그때 복수면 are이 되고 단수면 is죠. Is는 아니 있죠. 이제. 집중. 이것은 내 필통이다. 그 책상에 있다. 틀린 거 두 개 쳤대. 네. 그러니까 this is my pencil case. It is. It is on the desk. Kate 와 리사는 집에 없다. 그들 학교에 있다. Kate and Lisa. Kate 와 리사가 주어니까 isn't가 아니라 aren't. aren't고. 그다음에 we are가 아니라 they are. 그들은 함께 있다. 잠깐만 잠깐하세요. 그래. 네, 다음 들어가겠습니다. 어떤 틀린 부분을 찾아 옳은 문장을 다시 쓰시오. 선생님. 네, 이것도 뭐가 틀렸죠? 잠깐만. 리브스 틀렸다. 리브스가 아니라 뭘 바꿔야 돼? 리브. 왜? 제이크 앤 헬렌. 주어가? 주어가 3인칭. 복수. 살거라니까. 복수니까 동사 S가 안 붙죠. 주어 뭘 때? 3인칭? 단수일 때만 동사에 S가 붙는 거라고 있지. 네. 네, 2번. 기태. 나의 시스터는 늦게 잠자리 들지 않는다. 뭐 들었죠?
don't가 아니라 doesn't죠. 주어가 3인칭 단수일 때는 부정할 때 doesn't 다음에 동사 원형을 쓴다. 됐어요? 네, 다음 3번. 스티치가 ES예요. 어, 아니야. 맞아, 스티치. 맞았네, ES. 아, 잘 생각해봐. 아, 아, 똑같은 문장이구나. 네. 요게 어? ES라고? 아니요. 앞에. 요거? 네. 어, 요게 ES지. 여기 봐봐. 이거는 왜 스티치지? 의문사 나오고, 두 나오고, 주어 나오고, 동사 원형 써야 되죠. 이제 여기는 teach, th로 끝날 표현에는 yes, yes, 그렇죠. yes. ox, cac, c. 네, 네, 1번 들어갑니다. 1번. 네, 로라는 걸어서 학교 간다. 로라 goes to school on foot. 걸어서 학교 간다. 개들은 고양이들을 좋아하니 are dogs like 어디다 간대? like를 쓰면 are 쓰면 안 되지. like를 어 아 둘을 쓰면 do dogs like cats 맞죠? do dogs like cats 이렇게 나와야지. 일반 동사의 의문은 앞에 do나 does나 did를 쓰죠. 그들은 채소를 자주 먹지 않는다. They don't. 어, don't. Eat vegetables. 빈도를 나타내는. Often. 하세요. 네, 4번. 팀은 매일 자신의 방을 청소하니? 이거 그냥 두 사람 어. 한 거예요? 잠깐만, 자기 것만. 팀은 매일 자신의 방을 청소하니? 주어가 뭐지? 주어가 뭐지? 아, 아니. 의문문이야. 클린? 의문문이야. 아, 주어 동사. 의문 없으면 어떻게 해줘? 두 나오고, 너스 나오고, 주어 나오고, 동사 원형 나오지. 이런 식으로 나오지. 여기다 집어넣으면 되잖아. 두? 팀이 주어야. 아, 그럼 너스? 팀. 클린. 아, 어. 매일이 everyday. 아니. 이 잠시. 너스 썼지. 네. 주어 썼잖아. 뭐 동사 써야 될 거 아니야. 클린. His. Room. Everyday. 이렇게 하면 되지. 이렇게 이 정도 질문하면 영어를 한 거예요. 맞지? 연습 많이 하면 쉽게 할 수 있어. 다음에 5번. 무엇을 의사와 간호사들이 하니? 병원에서 그들 아픈 사람을 돕는다. They are helping. 돕는다, 돕고 있다 아닌데 진행형 쓸 필요 없는데. They help sick people. 아픈 사람들을 돕죠. 이거 주제를 알아야 되잖아요. 왜? 처음 나올 때는 뭐가 주제인지 안 주고 던지는 거니까 모른다고 들어가야죠. 그치? 우리에게 주는데. 네, 다음에. 아, 지금 이 책은 하는 과정이, 네, 지금 중학교 2학년 과정입니다. 네, 다음에 1학년 과정. 지시대로 바꿔 쓰시오. You study at school. 너는 공부를 학교에서 열심히 한다. You. 그 일반 동사의 부정문 you did you 현재 you don't 아. study hard at school. 너 지금 빨리 가려고 하고 대충 하자니까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의문문 해보자. Do you study hard at school. 이렇게 하면 되고요. 주어를 he로 바꾸래. He studies. 주어 3시 단수. Hard at school. 네, 다음에
그림을 보고 보기에 알맞은 말을 골라 문제 완성하시오. My father cooks 얘는 디너 cooks dinner 그리고 I for my family I every day I help him on weekend. on weekend가 뭐죠? 주말마다. 주말마다죠. 이제. 네, 그 다음에 문장 완성한 연결하는 거. 아, 얘는 8시에 goes for a walk. 삼시사수가 S. 9시에 takes a shower. 10시에 plays with my friend. 아, 네. 중간 일과표니까 먼저 his 왔겠네. 큰일 날 뻔했네. 이제 my가 아니라 이제 his로 해줘야 되겠지. 그치? 네, 다음에 studies. 스터디. 근데 y를 i로 붙이고 es를 붙이고 chinese라고 해줘야 되겠지. 나 미국에 중국어 시험 봐. 그치? hsk. 네, 다음 들어갑니다. 다음에 서술형 네 번째 들어가겠습니다. 아, 우리말과 의미 같도록 조건에 맞게 완벽하시오. 네, 주어진 말을 사용할 것. 에나. 여섯 단어 문제로 완성할 것. 네, 해볼까? 에나. 안나. 아, 안나도 되고, 에나도 되고, 어떻게 발음되고 있고. Does her homework before dinner. 하나, 둘, 셋, 넷, 다 해봤네. 그치? 완전 쉽다. 네, 다음에 들어가겠습니다. 1호 중 틀린 부분을 찾아 바르게 붙이고 그 이유를 쓰시오. 네, 뭐가 틀렸죠? 3번? 3번? 왜? 해부. 해부가 아니라 뭘 바꿔야 되는데? 돈. 기름 틀린. 아니, 더슨트? 왜? 왜 갑자기 이걸 내려갖고? 왜 뒤 더슨트야, 게다가 또? 데이가 3시 단수야? 그 지금 봐봐, 또 성민이 같은 얘기를 또 하는데 생각을 안 하고 그냥 말을 해버리잖아. 그치? 생각을 하고 말을 해야지. 말을 하고 생각을 하면 어떡해. 말을 하고 생각을 하는 동안 네가 실수를 하는 애로 찍힌단 말이야. 생각을 해봐, 생각을. 1번은 아는 언제 나오니? 아는 복수일 때지. 단서에 복수야. 복수지. 해부 앞에는 단서가 나와야 돼, 복수가 나와야 돼. 해부 앞에 단서 나와야 돼, 복수 나와야 돼. 해즈 앞에 단서 나오지. 해부는 복수 나오지. 아가 아니라 많이 있잖아. 스윔 다음에 앞에 단서 나와야 돼, 복수 나와야 돼. 복수 나와야 되지. 캐치스 앞에 단서 나와야 돼, 복수 나와야 돼. 단수. 데이는 단서 복수야. 복수. 복수지. 네. 그럼 답이 몇 번이야? 5번. 5번. 어떻게 바꿔야 돼? 캐치로 바꿔야지. 그치? 지금 하는 과정을 네가 따라가야 돼. 찍는 게 아니야. 그치? 축구도 마찬가지인데 내가 다음 플레이를 어떻게 할지 하고 나서 키플레이를 해야지. 그냥 본능적으로 하면 한계가 있거든. 그치? 다음 보겠습니다. 잘할 수 있어요 그러면. 네, 보면 나이가 14살이고 로스앤젤레스에 살고 원브라더가 있고 근데 주말마다 배드민턴 친대. James is my friend. He is 14 years old. 앞에 봐라. 단수하지 말고. 그 다음에 그는 로스앤젤레스에서 리브 하면 안 돼. 리빙 하면 리브스죠. 주어 3시 안 쓰니까. 그리고 하나의 브라더를 가지고 있죠. 해 지금 방금 전에 성민이랑 했잖아. As one brother. 그는 하나의 시스터가 가지고 있어. 시스터가 없네. 조용해. 시스터를 안 가지고 있네. Has not. 다시. 가지고 있지 않다니까. 그냥 동사에다 S만 붙으면 다 부정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He. 그러니까 동사에 나만 붙이면 다 부정화? 응. 어떻게 해야 돼? 동사에 부정. 다시 이거 왜 이렇게 어려워하지? I love you야. 나 너 사랑하지 않는다는 건 I love 난 you야. 뭐라고 해줘야 돼? I
I don't love you 잖아. 네. 여기도 뭐라고 하면 돼? He didn't. Didn't 과거로? Don't. Don't. He don't. Don't. 조용히 자기가 하게. He don't. 계속 he is, he lives, he is 이렇게 하는데 he don't야? He doesn't. Have a sister. 그럼 주말마다 배드민턴 치죠. He play. Badminton weekend. 그치? 아마 이 문제를 봐서 알지만 기타가 지금 몰라서 이걸 치는 게 아니라 몸이 안 익어서 그런 거야. 친숙하지가 않아서. 그치? 친숙하면 되게 쉬워요. 아니? 그러니까 실수를 통해서 넘어가지 말고 다시 한번 복습해 보시면 됩니다.